오늘의 챌린지 이름이 뭐죠? 오늘은 파이크. 그리고 또 핏. 핏? 몸 핏? 핏 아닐까요? 핏? 핏? 핏 포즈라고 하는데 알파벳 P자 있잖아요. 아~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서 P 포즈라고 P, 해요. 아, P 그거죠. P. 맞아요. 근데 우리 P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 P를 거꾸로 만들 거예요. 거꾸로요? 네. 거꾸로면 어떻게 되는? 똑같이 앵크로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왼발 아킬레스가 무릎을 다 펴줄 거예요. 오른발 허벅지 댄 상태에서 발끝 폴. 왼손 무릎, 오른손 힙. 이거 보고 피 포즈라고 해요. 상체가 다 누워야지. 버티고 있지 마세요. 다 누워 있을 거예요. 천천히 양손 잡고 양발 펴고 내려올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을지 약간 그런 게 벌써 걱정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되게 쉽게 하셔서 한번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일부러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자, 우리 일단 앵코르까지는 똑같이 갈 거예요. 기억을 하시나? 이미지 트레이닝 한 거를 지금 기억해요. 아니요. 다리 안 걸 거예요. 우리 뒤집어 갈 건 다리 안 걸 거예요. 몸 한쪽으로 더 나와야죠. 네. 그렇죠. 왼발 위에. 왼발을. 위에 보세요, 시선. 왼발 앞에, 오른발 뒤로. 왼발을 앞으로. 오른발이 뒤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맞나요? 그때 이렇게 왼발 스텝이 왼발 뒤에 오른발 아 거꾸로예요? 왼발이 앞으로 포인트, 오른발이 뒤로 플렉스.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무서워? 아니 저번 시간에 그렇게 잘하더니 갑자기 그래. 너무 무서워 지금. 꺼주시면 안 돼요? 아파 맞거든. 지금 여기 멍이 선생님 멍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기. 맞고 다니는 사람처럼. 이거 어떻게 해주실 것 같다. 맞아요. 아, 네, 지금 여기 멍이 많이 들어서 친구들이 뭐 하다 왔냐고, 어디서 맞은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 설명해줬죠. 제가 폴댄스를 배우고 있어서 이렇다니까 친구들이 폴댄스가 어떤 거길래 이런 멍이 드냐 또 막 찾아보기도 하고 되게 놀래더라고. 이걸 너가 한다고?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죠. 위로 올리고 오른발 뒤로, 오른발은 뒤로. 오른발 뒤로? 대신 무릎은 구부려서 일로 와야죠. 네. 그렇죠. 손이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내리고. 네. 허벅지 더 앞으로 나와서 자꾸 손 놔요. 그리고 허리 뒤로. 허리를? 뒤로. 시선 배꼽. 시선 배꼽. 자, 이제 왼발 펼 거예요. 바깥쪽으로. 이거 이렇게? 그렇죠. 무릎 네. 쫙 발끝 포인. 위에 포인. 네. 그렇죠. 자, 이 무릎 내려볼게요. 어떻게 내릴까요? 앞으로 쭉 필 거예요. 그렇죠. 발끝 포인트. 발끝 포인트. 아, 겁먹지 마. 겁먹지 마. 안 떨어져요. 이건 떼지 말고. 발 아킬레스가 무릎이 바깥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이거 무릎 떼고 바깥쪽. 네. 바깥쪽. 그렇죠. 자, 이거 힘 발바닥 안 짚을 거예요. 자, 겨드랑이 힘 더 써야 돼. 허리, 목에 힘 풀고. 네. 그렇죠. 발끝 포인트. 발끝 포인트 힘껏. 자, 왼손만 무릎 위로 한번 와볼게요. 왼손만 무릎 위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요게 핏. 요! 시선 천천히 배꼽 보고 양손 배꼽 앞에 잡고 양손 배꼽 앞에? 왼손 돌려서 이렇게? 그렇죠. 그냥 포 잡아요. 네. 그리고 다리 위로 펴고 다운. 와! 너무 힘든데? 잘했어요. 근데 봐요. 네. 몸이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이 동작은 거꾸로 겨드랑이 힘을 쓰는 거라서 머리가 누워 있어야 거리가 걸리는데 계속 보고서 보고 있으면 걸리는 부위가 맞아요. 없죠. 여기에 힘이 딱 들어가고 맞아요. 네. 자, 다시 한 번만 보세요. 먼저. 네. 지금 형은 씨가 부족한 부분만 다시 찝어드릴게요. 자, 이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상체 일어나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누워 있을 거고 돌렸으면 이건 고정. 돌아오면 안 돼요. 그 상태 그대로. 그리고 발바닥 힘으로 짚는 거 아니고 발끝 포인트 오히려 떨어져 있을 거예요. 왼손, 오른손 뒤집. 네. 오른발 짚으면서 그렇죠. 하나, 둘. 자, 위로 올릴게요. 위로. 왼발이 앞이에요. 오른발은 뒤로 가야죠. 오른발 뒤로. 그렇죠. 여 천천히 손 내리면서 양 무릎으로 잡고 네. 양손 뒤집. 양손 뒤집. 뒤집. 그렇죠. 왼발 바깥쪽으로 펴고 무릎 쫙. 그렇죠. 오른발 파세. 쭉 내려. 더 내려? 오른발 더 내려 쭉.
쭉! 그렇지! 자, 대신 다리 엄지발가락 힘만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머리 힘 다 풀고 뒤로 쭉! 오케이! 오! 잘한다, 잘한다! 자, 천천히 양손 풀 때 잡고 풀 때 잡고 천천히 힘 풀면서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어? 그래도 지금은 내가 도움 안 주고 다리도 다 빼고. 맞아요. 아, 네.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는지 원리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거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난이도는 있지만 이제 난이도 있는 사람들이 배우는 초보 정도의 동작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일단 않아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난이도가 있는 동작들을 연습하기 시작한 매트를 깔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있는 상태니까 머리만 말면서 떨어지면 사실 다치지 않기 때문에 겁내지 않으셔야 되는데 겁을 내기 시작하면은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그냥 실패, 실패, 계속 반복이에요. 아무것도 도전해보지 못하는 상태라서 오히려 그냥 힘을 풀고 겁먹지 않고 해보고 그때도 아니다 싶을 때는 바꿔가면서 그리고 꼭 영상을 찍어가면서 보는 게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리